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태백의 한 마을이 마을발전기금 배분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지역 상당수가 비슷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3.6MW급 풍력발전기 12기가 들어설 태백시 삼수동 원동 마을입니다. 마을 발전기금 8억 원을 지원받았고 준공 후에 다시 8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을 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배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사례가 있는데 두 번 다 똑같이 날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치에 안 맞죠. 마을 자치위원회 측은 세대원이 많을수록 피해를 보는 게 많고 총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며 차등 지급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섯 사람하고 혼자 계시는 분하고 좀 이 차이를 둔 거라. 그래서 둘 기준을 하든지 보상을 줬겠죠. 동해시 송정동에서는 동해양 석회석 물류시설의 마을 발전기금 35억 원의 지급 대상자 선정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마을 발전기금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정부가 보상을 할 때 제시하는 규정 등이 있으니까. 각종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마을 발전기금의 투명한 배분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체납기 어선과 트롤 어선의 공조조업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가 오징어 총 허용 어획량의 상당량을 이 트롤 어선에 배정하고 있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조조업은 체납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어법입니다. 어획 강도가 높은 쌍끌이 그물로 어린 오징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 보니 불법 공조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 경북 동해안에서 체납기 어선과 트롤 어선의 공조조업 행위가 적발된 건 141건에 달합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법 공조조업이 성행하자 해양수산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0일,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60일인 현행 규정을 각각 면허정지 60일과 면허 취소로 상향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수산자원관리가 이제 1차 목표고 네. 이런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불법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공조조업은 야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데다 수익금도 현금으로 은밀하게 배분해 적발이 어려워 근절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집어등이 없어 오징어를 잡기 어려운 트롤 어선에 정부가 오징어 총 허용 어획량의 65% 이상을 배정하고 있어 공조조업을 묵인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트롤에 배정한 것은 정부가 불법 조업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TAC를 확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형 트롤과 쌍끌이 대형 저인망 등 트롤 어선이 잡은 오징어는 2만 6천여 톤으로 전체 오징어 어획량의 58%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문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단종제는 처음으로 국장을 야간에 진행해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김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저문 영월 시가지. 어린 임금의 애달픈 죽음을 알리는 상여꾼들의 구슬픈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동강 둔치를 출발해 장릉까지 7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국장 행렬은
야간 조명과 어우러져 낮과 다른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했고 그 웅장함과 감동은 배가 됐습니다. 낮에 하다가 이제 밤에 하니까 색다른 또 맛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보니까 이게 등들이 불을 밝히고 오니까 훨씬 더 화려해요.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축제를 즐겼고 꿈에 그리던 정순왕후와의 짧은 만남과 가슴 아픈 이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장재연이 야간에 진행되면서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완전 색다른 것 같아요. 전에랑 다르게 뭐라 그럴까요? 꼭 영화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새롭네요. 올해 단종제는 야간 국장 외에도 왕과 궁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축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3개의 테마관이 마련돼 직접 궁중 음식을 만들어보고 전통 궁중 상차림 시연과 궁중 의상 체험 등 기존 역사문화 축제의 단조로움을 탈피했습니다. 테마관이라고 하면 단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렇게 무겁게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는 직접 자기가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 어린 나이에 유배지인 영월에서 생을 마친 비운의 왕 단종을 추모하기 위한 단종문화제는 53년간 이어온 지역의 대표 문화 축제로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강릉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1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12% 수준인 1만 6천여 명입니다. 대통령직 속 국가교육회의가 오늘 강원대학교를 찾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원대학교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0차 국가교육회의 및 강원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미래교육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한 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하고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미래교육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평화올림픽 유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오늘 대관령 발왕산 정상에서 평화도식 선포식을 개최하고 평화특례시 지정과 평화올림픽 유산 사업을 향한 군민들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립니다. 평화도식 선언문 낭독과 비전 발표, 평화 퍼포먼스, 그리고 평화봉 걷기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평창군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 된 평창올림픽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춘천시가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직접 찾아 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부급과 후평 1, 2동, 석사동과 강남동, 그리고 신사우동 등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사전교육 6시간을 받은 뒤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되게 됩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과 마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원 남부 지역에는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6도에서 18도, 영서 지역은 18도에서 21도, 강원 산지는 15도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강릉선 KTX 요금 30% 할인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코레일은 강릉선 KTX 요금을 이달 말까지 30% 할인해 줄 계획이었지만 산불 피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인 기간을 5월 말까지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선 KTX의 모든 구간의 탑승객은 3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평창군 평창읍이 읍승격 4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3일 동안 평창읍 종부둔치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평창의 해, 평화의 빛, 평창이 열어가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창 평화가요제를 비롯한 공연과 읍민체육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 학생들이 참가하는 백일장과 사생대회,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인 평화정신 구현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속초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과 6일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잇따라 속초항에 입항하고 20일에는 6천 톤급 소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올해 속초항에는 크루즈선이 3차례 추가로 입항할 예정입니다.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배와 사과 재배농가 181곳, 재배지 102헥타르를 대상으로 3개팀 19명으로 구성된 예찰반을 투입해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현지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잎과 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 죽는 병으로 지난해 원주에서는 2개 농가에서 발생해 과수 전체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강원도는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 도면 사용과 한국전쟁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하자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는 18개 시군, 200개 지구 모두 52,612필지, 2억 3,599만 제곱미터의 지적 재조사를 마쳤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사업지구 지정 신청된 16개 시군, 33개 지구, 7,326필지, 모두 1,170만 제곱미터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횡성군 우천면 옛 토지 드라마 세트장에 유치한 서울문화자원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당초 무상으로 부지를 서울시에 대부하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서울시의회가 부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매입 의사를 밝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최근 부지 매입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350억 원을 들여 4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서울시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품을 보관하는 문화자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정선소방서가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발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발표대회에서 정선소방서는 도 대표로 참가해 효과적 화재 대응을 위한 현장 정보 활용을 주제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발표에는 소방서 상황실의 역할 이원화로 현장 지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현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식 중 부하 여군이 상급자인 자신에게 존경한다고 말한 것을 호감 표시로 받아들여 여군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추행이고 이를 토대로 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교 A씨가 제1야전군 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식 중 상급자인 자신에게 존경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해 서로 좋아서 손을 맞잡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